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오늘은 골마지가 생긴 묵은지 김치를 이용해 볶아서 반찬을 만들어 볼게요. 김치 양념을 깨끗이 씻어내요. 여기에 설탕 2큰술 정도 넣어서 30분 정도 담궈뒀어요. 이제 다시 씻어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다진 마늘 1큰술 정도, 설탕 2큰술, 참치액 1큰술, 들기름 2큰술, 통깨 조금 뿌려주세요. 양념을 잘 버무려 주시고 팬에 김치를 넣고 뚜껑 덮어 중불로 5분 정도 해줄 거예요. 강불에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 완성된 건데 이제 반찬통에 담아줄게요. 깨 조금 뿌려주시고 당분간 반찬 걱정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진짜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